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이번 시간엔 표현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는데, 뭐, 표현이라고 했지만 또 문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해부를 쓰나, 해부갓을 쓰나, 해부를 요거 생략하고 그냥 갓만 쓰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이 뭇뭇한데 이 시간을 흔히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I have the money. 그럼 나에게 그 돈이 있다죠. I have the money. I have got the money. 그 돈이 생겨서 있다는 거죠.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have got을 써도 have나 같은 뜻이 돼요. 있다나, 생겨서 있다나. 그래서 지금 있다는 거죠. 그거나. 또, have를 생략하고 got만 쓰나. 이 got은 과거형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got은, you got it? 알아들었냐고 그런 거죠. You got it? 그럴 때이 got은 have got의 준말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다 have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는 have to나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있죠? have to 대신에 못 써도 되죠. have got to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have를 생략하고 got to만 써도 되죠. have를 생략하고 have to, have got to, have got to죠? have got to도 되죠? 아, have을 생략하고 got to만 써도 돼. 이것도 합쳐갖고 뭐라고 적기도 하죠? gotta라고 적기도 하죠? gotta, gotta, you gotta. I gotta go. 나 가야만 한다. 이런 거죠. gotta로 적기도 하죠. 합쳐서. 이건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요. 지금은 뭐만 알아두자는 거죠. 지금은 일단 요거 have나 have got이나 got만 쓰는 거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보통은 명사가 나올 때는 다 같은 뜻인데 생략되기도 요거는 till이 나올 때는 흔히 till, until 다 마찬가지죠. till이나 until이 나올 때 생략되기도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읽어보기로 하죠. It's good. The man said I had one earlier. Eat. 그거 좋아요. 맛이 좋은 거죠. I had는 아까 먹었어요. 아까요. 더 일찍이 이런데 뭐 아까라고 하면 돼요. 아까 먹었어요. 드세요. 라고 남자가 말한 거죠. Older than you, she shouldn't,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He could have put anything in it. 뭘 넣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냄새는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She was so hungry. 너무나 배가 고파서 inside the bag, 봉투, 가방이 아니에요. 봉투 속으로 손을 넣어서 pulled out half a sandwich. 샌드위치 반 조각을, 이게, 보통 반으로 잘라놓잖아, 샌드위치. 반을,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took a bite, 한입 물은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등이가 될지 있죠? reached, pulled, took. 과거형 세 개가 등이 되는데, 맨 마지막 거 앞에는 and를 쓰기도 하는데, and를 쓰는 거는 그걸로 항목을 다 마무리 줬다라는 뜻인데, 그걸 분명히 뭐 굳이 밝혀서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면 그냥 콤마로 다 끝까지 연결할 수도 있어요. Why don't you sit down? 안 찍으래요. 라고 말한 거죠. Give me 5 minutes to explain. 설명할 시간을 5분만 주세요. 그런 거죠. See perched on the edge of the bed.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거죠. Perched, chewed. 그리고 식빵을 씹었죠. 그리고 swallowed. 이것도 콤마. 컴마 그리고 그냥 과거형으로 끝난 거예요. 이브 A와 B에 이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이브 till the end of this sandwich 이 샌드위치 끝날 때까지 시간을 갖습니다. 이브가 아시죠? 이브가 다음에 뭐는 생략된 거죠? 한 시간이든 무슨인데 지금은 뭐딱몇 분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날 때까지 이브가 끝날 때까지 시간 갔습니다. 그런 거죠. Now talk.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해 본 거죠. 이제 설명해 보세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Now listen to me, you crazy bitch. 이 미친년아. 이런 거죠. It was my choice. 내 선택은 아니지만, 내 선택이라면, I'd beat it out of you. 널 두들겨 패서라도 알아냈을 거야. I still might.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여전히 그럴 수 있어. You. 그리고 한 단어만 늘리는 거죠. until 앞에. 아침까지. to tell us what you did to your kids. 애들한테 뭔 짓을 한 건지. after that, you are all mine. 넌 완전 내 거고.
I don't play nice. 나이스하게 플레이 하지 않는다. 페어플레이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have를 쓸 수는 있어요. You have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A와 B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니까 have가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죠? have을 생략한 got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니까 got 가시죠. 자, 그러면 해결이 됐죠?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 봅니다. 뭐 나름 해석이 돼 있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해놨죠. I have the money, have got the money, I got the money. 돈이 있다나 생겨서 있다나 현재 완료의 결과적용법이죠. 같은 의미예요. have가 돼서 have을 생략하고 got만 써도 같은 뜻이에요. We have an hour till checkout까지 1시간 있어. till은 전치사로 쓰였죠. I have an hour till I leave. 떠날 때까지 1시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have의 목적은 다 나온 거죠. very well. 좀, 뭐, very well은, 아이고, 좋기는, 뭐, 좋아 그랬지만, 알았어. 좀 마지못해 하는 얘기예요. You have till the end of the week. 넌 이번 주말까지다. 시간을 우리도 넌 이번 주말까지다라고 하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넌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있다를 대신에 넌 이번 주말까지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you have till 하는 거죠. till 앞에서도 밝히지 않으면 안 쓰는 거죠. 응? Don't forget, 잊지 말아요. 여기 삽입 처리했어요. You have till the end of the month. 이달 말까지다. 때 이렇게 have till만 써도 되는 거. You got till the end of this week. 이 have 대신에 have got을 써도 같은 뜻이 되겠죠. Then you will have to go. 그리고 그땐 가야 된다. You got. 너 이번 주말까지는 come up with the money. 그 돈을 들고 나와야 돼.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네 여동생 알지? 이런 거죠. have got에서 have를 생각하고 같은 값만 써도 같은 뜻인 거죠. 또 내려가 볼까요? 본문 두 개죠, 지금. A번은 you've got. 이거 뭐다 배운 거죠. you've got.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have 같은 뜻이고. you got. 쓸 써도 같은 뜻이죠. have 생략하고. 사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문법에서 배울 부분이에요. 이거 언젠가 문법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탭스 같은 시험 볼때 이렇게 이런 걸잘못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이거? 웬 got 과거형이야? 왜 목적어는 없어? 아 우리말로 너도 이달 말까지다 그렇게 우리말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영어는 까지다 까지. 뭣뭣을 가지고 있다 안 쓴다고 영어는 틀리고 우리말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주말까지다. 이런 표현이나 you have till, you've got till, you got till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 뭐 해야 쳐다 해야지 맨날 문어처럼 배울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하는 게 문어체와 회화체를 총망라해서 회화체도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줄수 있는 거. 여러분이 뭐 헛날 해부가 쓰고 뭐 이거 가 쓰고 그러는데도 평생 모르고 그냥 이거 영어 회화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알긴 알아야 돼. 사실 문법을 아니죠. 문법을 회화체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영어 회화 실력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이런 말을 막쓸 텐데 여러분이 아이고 몰라 난 몰라 이거 있으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